자, 오늘은 뭐할 거냐? 전류와 전기 에너지 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거 배웠어요? 생각 떠올려봐요. 남과요? 아니, 그 전에, 다큐멘터리 보기 전에. 그거요, 전기, 그, 정전기 배웠어, 정전기. 그러니까 전기의 종류를 배웠고, 그 중에 머물리는 전기. 정전기를 배웠는데, 정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마찰을 시켜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정전기 다른 이름이 뭐였다? 마찰 전기였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정전기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정전기, 그러니까 전기 마찰을 시켜서 물질이 전하를 띠도록 했죠.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도록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물질이 전하를 띠게 된 현상, 이걸 뭐라고 그랬어? 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물체를 대전체라고 했습니다. 이 대전체에 도체를 가까이 대면, 금속 같은 걸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된다? 금속 같은 걸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된다? 그 대전체 반대. 반대 전하가 앞쪽,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그랬고요. 에어컨을 좀 켤까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물체가 대전이 되었는지, 대전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전된 양은 얼마인지, 요거 이제 뭘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까? 세 글자. 그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금속판이랑 금속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물체? 잠시만요. 그 검전기요. 그렇죠. 검전기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검전기의 대전이 돼. 깜짝이야. 오라졌네. 자, 이 검전기가 이렇게 대전이 돼 있다고 합시다.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를 하나 이제 놓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실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한쪽은 이제 금속팍이 걸어진 대전된 검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를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대전 안 돼 있으니까 이 금속팍이 오므라져 있겠죠. 자, 얘네씩 벌어져 있고 얘는 오므라진 상태인데, 자, 어떤 전하로 그러면 얘가 대전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음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로 음전하가 대전이 되어 있고, 얘는 대전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이 되어 있는 거고, 대전이 되어 있다. 뭘로? 음전하로. 얘는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럴 때 내가 이거 어떤 거를 했냐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뭘 연결을 했느냐, 구리선을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구리선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구리선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둘 다 벌어져요. 둘 다 벌어지는데, 왜 그럼 둘 다 벌어지는 거야?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들이 어디로 이동해? 이동을 하죠.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쪽도 뭘 띠어? 음전하를 띠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근데 원래 이쪽에 있던 전자가 일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쪽, 이 여기를 A, 여기를 B로 해보자면 A는 어떻게 되고? 약간 오므라들게 되고, B는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뭘로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 아, 여기가 좀 오므라들...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대전이 안 되고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있었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 이동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전자 일부 이동으로 여기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 약간 오므라들게 된다. 그렇게 양쪽이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가 이동을 했어? 전하가. 그치. 전하가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전하가 이동을 한 거죠. 이 전하가 이동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전류라고 해요. 전류.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류가 흐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구리 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전류는 어디를 통해 이동을 하는 거야? 구리선. 구리선. 그러니까 구리선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도선이라고 해요. 도선.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이렇게 있고 소켓에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스위치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전지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될 때 이렇게 흐르게 될 때 여긴 어떻게 돼?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한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전기 회로도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전기 회로도에 있는 이 건전지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걸 이제 매번 그리기가 간단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호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기 회로도를 간단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몇 가지 기호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하고 그럼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호는 뭐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건전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건전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건전지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전지를 나타내요. 전지. 전지를 나타내는데, 자,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일까? 긴 데가 플러스. 긴 쪽이 플러스에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건전지를 보면은 이 볼록한 부분이 플러스고 오목한 부분이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기호를 표시할 때는 긴 쪽이 플러스가 되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중에 헷갈린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는 짝대기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니까 플러스 짝대기 두 개를 붙여. 마이너스는 한 개잖아. 그럼 짧죠. 그러니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뭘 해?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전류가 흐름으로써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야? 전구지, 전구. 전구를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죠? 전구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동그라미에 이런 식으로 볼록한 이걸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야? 전구가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전구가 있으니까 또 뭐도 있어야 돼? 스위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스위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스위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열렸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닫혔을 때는 이게 이제 단치는 표시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전류가 흐를 때는 반드시 전류를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데 잘못 그렸어요. 어떠한 방해하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 힘을 저항이라고 해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방해하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전류가 흐르면 이 안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류의 흐름을 체크하는 전류계라는 게 있고 이게 전류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전압계라는 것도 있어요. 전압계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전기 회로도를 간략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전류가 보면 여기 이제 일자로 이렇게 표시가 있고 전압계도 일자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직류를 의미합니다. 직류. 직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정해져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는 거.
근데 가정용 전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지지 않죠? 이런 거를 교류라고 해요. 그래, 교류 같은 경우는 물결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기호 말고도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중등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추워요? 아, 그래요? 바람이 지금 아, 그렇구나. 꺼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전기 회로도를 이용해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표시를 할 텐데, 그러면 각각,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건 뭐의 이동?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전하의 흐름을 전류로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히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물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을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의 각각의 전류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전류의 흐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물의 흐름에서 일단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준 게 뭐가 있어? 펌프가 있죠, 펌프. 자, 물의 흐름에서 우리가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건 그러면 전류에서는 뭐가 펌프의 역할을 할까? 뭐가? 그 스위치. 스위치가 돼요? 펌프라는 건 뭐야? 아, 저는 더. 응, 그치. 간단해. 뭐가 되겠어? 전지가 되겠죠. 전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뭐? 물이 흐르는 길, 뭐가 있어요? 수도관이 있죠. 수도관 혹은 수로가 있는데, 이거는 뭐와 같은 거야? 도선. 그렇죠. 도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의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거나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잠궈주는 밸브. 밸브 있죠, 밸브. 네. 밸브는 뭐랑 같은 거야? 스위치. 그렇죠. 스위치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전류에서는 스위치가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에선 예를 들어 물레방아를 돌린다라고 하면 물레방아를 돌린다 라고 하면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물레방아를 돌린다 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야? 전구. 그치, 전구와 같은 거죠. 실제로 이제 물은 누가 흘러? 흐르는 물. 전류. 이게 마치 이제 전하의 흐름, 즉 전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한번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27페이지 보시면 돼요. 27페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즉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하는 어떻게 흐르느냐라는 거지. 자, 전기회로를 간단히 하나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구가 있고 이 전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여기서 플러스는 어느 쪽이었죠? 긴 거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불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짠 하고 들어오겠죠. 이럴 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라는 거지.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도선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도선은,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도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지금 플러스로 표시된 이건 원자고요.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아? 자유자재 돕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하가 일정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전적으로 움직여. 하지만 전류가 흐른다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흐르느냐? 자, 움직이는 건 누구야? 전자가 움직이죠. 그러면 전자가 많은 쪽은 어떤 전하를 띄고 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띄고 있죠. 즉, 이쪽이 마이너스가 이쪽이 플러스라면 전자 어디서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유진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가요? 그치. 전자가 많은 쪽이 마이너스잖아. 전자만 돌려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즉, 이 회로에서 전류는, 아니, 전, 아니, 뭐냐면, 미안해요.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겠죠. 즉, 전자의 흐름은 어디서 어디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뭐다? 전자의 흐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 전자가 움직이더라. 원자 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야? 전자라는 거야. 근데 전류의 흐름은 조금 달라요.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아니,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인데 왜 그럼 전류의 흐름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냐라는 거지. 이건 왜 그러느냐?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전기를 일단 먼저 발견을 했어요. 전류라는 걸 발견을 해서 연구를 하던 찰나에 그 당시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여가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법칙들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 왜 오늘 늦었냐? 저요? 밥 먹었냐 오늘도? 수학하고 늦게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밥 못 먹었어요. 아이고 저런, 나도 못 먹었어요. 쌤쌤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뒤늦게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전자가 그때서야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때는 모든 법칙을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전류의 흐름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되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자의 흐름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약속을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길을 막 가는데 여러분 차 뒤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로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가로수가 마치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가로수가 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건 가로수예요? 차예요? 차예요. 차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얘가 전자의 입장이 되는 거야. 여기 가로수는 뭐가 되냐면 원자 핵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인 거지. 근데 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마치 원자의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전자를 놓고 보면 원자 핵이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정반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아무래도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하가 많이 이동을 하면 많이 이동을 할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네. 더 세지겠죠.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익혀야 될 의미들이 하나씩 있는데 알아야 될 이제 명칭들이 있어.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이 세 가지의 관계. 얘들이 뭘 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라는 건데, 전류. 전류라는 건 뭐야?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전류라는 건 뭘 나타낸다? 전하의 흐름을 나타낸다.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자, 이 전류,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류를, 기호는 뭘 쓰느냐.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뭘 쓰냐면, I라는 걸 써요. I. 기호는 I 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뭐 쓰냐면, 암페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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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지 않았어? 안 해요. 안 했나요? 암페어나 미리암페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암페어란 단위가 뭐냐라는 거지. 암페어란 단위. 자, 우리가 1암페어다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1암페어다라는 건 1초에 1쿨롬의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다. 1쿨롬의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걸 우리는 1암페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쿨롬이 뭔데요? 그럼 이 쿨롬이 뭐냐라는 거지. 자, 그럼 1쿨롬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1쿨롬, 1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도선을 어떤 기준점에서 도선에 이렇게 전하가 이동을 할 때 그 전하가 몇 개 이동을 하는 거냐면 6.25. 6.25 곱하기 10에 10에 18제곱 개의 10에 18제곱 개의 전하를 의미합니다. 10에 18제곱 개의 전하를 뭐예요? 그거죠. 그 쿨롬 법칙. 그 쿨롬 힘. 그거예요. 잘 알고 있군요. 여러분 책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 쿨롬이 나와 있어요. 전하량의 단위. 알겠죠? 그래서 쿨롬이라고 하는 건 이제 Q로 나타나요. Q. 이 쿨롬이라고 하는 Q.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을 같이 나타내죠. 그래서 이 쿨롬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암페어가 되는 거죠. 기준이 1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시나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10쿨롬이 있다라고 할 때 똑같이 10쿨롬의 전하량에 전하량이 이동을 했어요. 전하 이동량이. 근데 얘는 1초가 걸렸고 얘는 10초가 걸렸다면 각각 그러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겠어? 여긴 전류 세기가 얼마예요? 10쿨롬. 여긴 전류 세기가 얼마겠어? 그럼? 10쿨롬이 1초 동안 흘렀고 여기는 10쿨롬이 10초 동안 흘렀어. 네. 그러면 1초 동안 1쿨롬 흐르는 게 1암페어잖아요. 10암페어. 그럼 1초에 10쿨롬 흘렀을 때가 얼마야? 10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요? 그치. 여기는 100. 10초 동안 10쿨롬 흘렀으니까 얼마겠어? 100. 100이에요. 1암페어. 그쵸. 1암페어가 되는 거지. 왜요? 10초 동안 총 10쿨롬이 흐른 거예요. 1초 동안에 얼마 흘렀어요? 10초 동안 10쿨롬이 흘렀다면 1초 동안에 얼마 흐른 거야? 1암페어 흐르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유진이 알겠어? 약간 그건 분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쿨롬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아.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 Q는 IT라는 건데 IT라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쿨롬을 뭘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류값이 나오겠지.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냥 손쉽게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뭘 가지고 측정을 할까? 전류계. 그렇지. 그래서 등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전류계라는 거. 그렇구나. 뭐지? 전류계라는 거예요. 자, 이 전류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이딴 식으로 생겼어.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만져본 적 없지? 약간 오락기처럼 생겼어. 오락기. 저 알아요. 여기 뿅뿅뿅 이런 오락기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너무 그리셨는데. 어? 너무 못 그리셨는데. 그래 이렇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이제 계기판처럼 눈금이 이렇게 쫙 있고. 느낌이 쫙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2D다, 2D.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류계를 의미하는 거야. 직류 전류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입이 돼 있어. 이게 이제 0 써져 있고,
여기도 영수, 영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값이고 여기는 양수값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있냐? 아, 너무 길게 그렸네. 미안해요. 너무 길게 그렸네. 좀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 짧게 잘라서 여기 이제 단자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단자가 4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개는 붙어 있고 이제 색깔이 이쪽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고 여기 세 개는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어. 검은색 돼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는 뭘 연결하느냐? 플러스 단자예요. 플러스 단자. 여기는 플러스 단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세 개는 뭐냐면 마이너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단자. 근데 왜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그럼 왜 세 개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플러스는 한 개인데. 그건 바로 이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그 전리에 맞게끔 그 최고값을 정해져 있어. 어떤 거냐면 아니 할 것 같다. 아 이거 한 설명 안 했네. 여기 1암페어가 1초 동안 1크롬이잖아. 네. 이걸 빼먹어 봐요. 1암페어는 그럼 얼마냐면 미리암페어 있잖아. 미리암페어. 여기 이제 1암페어는 얼마냐면 1000mA예요. 1암페어는 1000mA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미리라는 단위가 이제 1000분의 1이잖아. 1000mm는 1m죠. 1mm는 1000mm는 1m죠. 아, 그렇죠? 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1mm가 1cm죠. 네. 그리고 100cm가 1m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3개나 있느냐? 그거는 최고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안쪽부터 작은 값부터 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500mA. 내가 5A. 내가 50A.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어? 안쪽부터 더 뭐야? 작다. 앞에 5A 아니에요? 뭐가요? 이쪽이 제일 작은 건데요. 아, 그래요? 왼쪽이 제일 작은 건데요. 그렇구나.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8. 28을 보면은 작은 것도 써져 있지 않나요? 그렇구나. 여기 50mm, 500mm, 5A 이렇게 써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 책에는? 그렇구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값을 좀 키웠어요. 이게 뭐냐면, 최대, 여기에 연결하는 건 최대 500mA가 측정할 수 있고, 여긴 최대 5A, 최대 50A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 끝에 가서 보면은 여기 끝에 계기판에 보면은 여기 이제 500이 써진 것도 있고 여기는 5 물론 이제 여기 안쪽부터가 이제 작은 값이 그냥 500, 500, 5, 50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전류계입니다. 자, 전류계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전류계를 활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전류계를 쓸 때는 자, 기본적으로 전류계를 쓰는 방식이 있어. 내가 흐르는 전류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이 회로에서 전기 회로도에서 내가 흐르는 전류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0, 최대 값이 30A 정도 될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 값이 30 정도 될 거라고 한다면 30A라고 한다면 맨 끝에요. 맨 끝에 있는 50A 연결하면 되겠죠. 최대 값이 한 3A 정도 된다면 두 번째 5A 쓰면 되겠죠? 최대값이 400mA 첫 번째 최대값이 1A예요 두 번째 거 쓰면 되는 거죠. 즉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걸 쓰는데 만약에 내가 이 값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에? 제일 큰 거부터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주의사항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전류계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자, 값을 아는 경우 거기 맞는 걸 쓰지만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값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최대 전류값이 얼마인지 모를 때 최대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 모를 때 그때는 어디에? 최대값에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전류계의 사용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연결할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플러스 단자는 어디에?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아.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어디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어느 단자야? 이쪽은 무슨 단자겠어?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써줘. 마이너스 단자. 이쪽엔 플러스 단자를 써줘야겠죠?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쪽이 플러스 쪽이잖아요. 응? 네? 이쪽이 플러스가 이쪽이잖아요. 플러스가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 이쪽이잖아. 왜요? 플러스가 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 응.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단자 연결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을 구분해줘야 돼요. 아.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의사항. 전류계는 절대 직접 연결하면 안 돼. 왜 그래요?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되는데, 즉 뭐가 필요하냐면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저항. 저항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항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볼 텐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커집니다. 전압이 커지면. 맞아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왜 직접 연결하면 안 되는지. 이따 설명해 줄게, 이따. 지금은 여러분이 공식을 모르니까 설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따 뒤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네 번째. 활용도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왜요? 왜 직렬 연결을 해야 되냐면, 병렬 연결할 경우에는 정확한 전류의 값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전류가 흩어지기 때문에. 아. 전해난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직렬 연결을 해야 정확히 흐르는 전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0점 조절하자. 아, 0점은 항상 맞춰주고 하면 되고요. 아, 정자? 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만약에 최애가서 연결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류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40인데 5A 연결할 경우에 바늘이 어디까지 가버려요? 이 끝까지 가버리지.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과부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장내기가 좀 쉬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터져요. 바늘이 거꾸로 가요. 바늘이 음수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늘이 0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버린다. 뒤쪽으로 가버린다. 마이너스를 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뒤집어주면 됩니다. 거꾸로 연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내기가 쉬워. 직렬 연결을 해줘야 정확한 전류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만의 좀 특징이 있는데, 네. 전류만 같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네. 네, 근데요, 몇 쪽이에요? 지금이요? 지금 28페이지 하고 있어요. 아. 왜? 맞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요 내용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거예요. 왜 저렇게 좋아합니까? 아, 그래도 말해요. 일부러 영상이 안 들리려고. 너무 많이 생겼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너무해. 알았어. 자, 여기다가 전류계를 한번 네 개 한번 놔볼게요. 여기 하나. 헐.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는 어디로 흐르고 있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지금? 아, 네.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여기니까, 자, 이제 기호를 매겨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로 한다면, 이때 만약에 흐르는 전류가 5A다라고 해보겠습니다. 5A. 네. 5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야? A에 흐르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A가 되겠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5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랑 C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얼마일까? 5A. B에 5, C에 5 이렇게 흐를까요? 2.5. 2500mA. 네. 결국에는 뭐냐면 같은 양이 흐르라. 만약에 여기가 길이 좀 달라. 우리가 물이 흐를 때도 한쪽에 흘러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질 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얼마고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해보고 베타라고 해보자면 정확한 값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거 합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와야지 반드시 5A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하느냐? 전하량. 전하량, 보존. 법칙?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가 흐를 때는, 즉, 전류가 흐를 때는 전하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내용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와. 쉬었다가 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러주라. 뭘 누르면 되니까? 정지 표시 있을 거야. 이건가? 이상한 거! 네 번은 아.